공항 짐 찾는 곳 나오면 12번 수화물 찾는 그 배 이렇게 생긴 ATM기에서 돈 뽑으면 됩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공금으로 거둘 $1,500랑 제가 또 개인적으로 살 거 $1,500 이렇게 해서 $3,000 뽑았고, 디즈니랜드 가서는 카드 사용 가능하니까 필요하면 추가로 카드도 사용하려고요. 3명 이상이면 그룹으로 사는 게 무조건 싸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철도 타는 데 옆으로. 대기 많아. 숙소 먼저 왔는데 이 계단을 올라. 진짜 온 게 더 대단해. 진짜? 나빠? 누가 봐도 사는 집이다. 살던 집이잖아. 이런 거 먹어도 돼? 나. 말이 돼? 돈 현금도 있고 수수료 몰고 받고. 아니 근데 유럽은 뭐 자기네 사는 집에서 이제 방 한 칸 가지고. 근데 그건 완전 게스트들을 위한 방이잖아. 살기도 하잖아. 근데 여기는 진짜 자기 살던 방을 내준다. 얘 저런 거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한테 물어내라고 해? 몰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셋이어서 처음에 호텔 잡기가 애매했는데. 방이 너무 없었어. 방 없었어. 그 시즌 있어서 100만 넘었어. 맞아, 맞아. 여기도 80 아니야? 근데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이거를 80으로 잡아. 대박이다. 나는 대만 갔을 때 외관이 안 좋아도 습한 나라니까 외관은 안 좋아도 들어가면 깨끗하고 좋았거든? 근데 문이 왜 닫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살던 공간이 짐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렇게 짐을 빌려줄 거면 진짜 깨끗하게 치워놔야 될 거 아니야. 카우키로 가는 중. 카우키 도착. 여기 한국어 메뉴판도 있고 맛있을 것 같아. 먹어보자 얘들아. 1번, 14번, 16번. 아 13번 이렇게 시켰어. 고기는 괜찮아. 근데 오뚜기네. 그래. 와 찐해. 여행 가자. 진짜 오뚜기인데? 도전. 이게 뭐지? 뭔가? 진짜? 맛있게 잘 먹었고 친구들은 조금 별로라고 했는데 저는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았어요. 제가 잘 맞나 봐요 여기 음식들이. 그리고 지금은 제니 베이커리 가는 중. 오 마이 갓, 문 닫았다. 시간이 아직 닫을 시간이 아닌데. 하이청 에그타르트 3개만 사오겠습니다.
맞아, 부처럼 생겼다. 맛있을 것 같은데, 뭔가? 사실 딱 먹자마자, 잘 내셔. 계란빵 같아. 냄새가 계란빵이야. 계란빵. 요건 타르트지. 타르트지, 타르트지. 하이청 먹었으니, 이제 베이크하우스.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갔다 오자. 그래. 여기. 베그타르트 어딨어? 하이청. 먼저 먹어봐. 야, 여기 훨씬 맛있다, 나. 야, 이게 맛있다. 그 뭐라 그래? 이거 페스츄리. 집에 사가, 이거. 알았지? 이거 사가야겠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오빠. 맛있다. 사가서 그냥 내려먹기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구경하고 에그타르트 먹고 여기저기 기념품샵도 들어갔었는데 딱 꽂히는 건 없어가지고 그냥 내려갑니다. 여기는 실크 스무스킨 샀어요. 홍콩 스타일 밀크티. 생일에서 안 샀어. 생일에서 진짜 잘다. 마그넷도 예쁜 거 봐. 여기. 오케이. 이거 마그넷 한 다음에. 좋았어. 여기서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IFC몰이랑 연결되어 있는 홍콩역 1층에, 지하 1층에 있는 티모완. 여기서 저녁 먹으려고요. 여기서 요거 이렇게 주황색 왕관 그려져 있는 거 하나씩 시키고, 여기는 차를 꼭 시켜야 된다 그래서 차가운 차 피치 오롱티 하나 시켰어요. 이것은 돼지고기 반. 야, 완전 푸슉. 어? 내가 생각 빵인데 달콤한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어. 진짜 괜찮아? 후에 구운 찐빵 같은 야채 찐빵. 빵이 진짜 달다. 네, 환승연애 하잖아. 7표. 너무 뜨거울 것 같아. 너무 뜨거울 것 같아. 이게 샤워한 거야? 척추잡스러운. 이거 대박. 이거 만두. 아니, 새우가 간이 돼 있잖아. 이게 너무 맛있어. 진짜 이것도 한국에 포장을 하고 싶어. 멈췄다. 술 타러 가볼게요. 근데 이게 맛. 오케이, 땡큐. 관람차. 오, 근데 관람차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데? 아빠, 아빠. 힘내. 그래도 카메라 같이 있으니까 안 무섭지. 캐럿이 뭔데? 마지막으로 갈 곳은 여기 웰컴 마트랑 편의점 들렸다가 다시 숙소 갈 거예요. 처음 보는 그릭 요거트 한번 사보려고요. 꿀뜬 걸로?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행 와서 이렇게 마트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쿠킹도 있잖아. 이것도 뭔가 맛있어. 근데 뭔가 쿠키가 맛있을 것 같은 비주얼이긴 하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똑같은 거야? 아니야, 우리. 다 다르네, 다 다르다, 우리. 이렇게 하나씩 골랐지요. 오늘 또 다른. 지금
시간은 11시 19분. 씻고 나왔는데 너무 출출해가지고 약 6시 반 7시쯤에 마지막에 그 딤섬 두 개랑 돼지고기 밥 먹은 게 단데 허기가 너무 줘서 이거 요거트 먹으려고. 여기 쿠키나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여기는 인당 $40 이상 구매해야 된다 해서 토스트랑 국수랑 파인애플 번 그리고 레몬티랑 레몬 탄산수 그렇게 시켰습니다. 볶음면이 유명한데 오늘 없다고 해서 추천해주신 메뉴랑 파인애플 번. 짜잔. 여기서 딱 선베이어스 내려서 바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우와. 우와, 귀여워. 겨울왕국이 제일 대기 시간이 많아서 빨리빨리 오는 걸 추천한다고 하네요. 아니라 너무너무 시원해요. 오! 날씨는 진짜 뜨거워요. 뜨거워. 근데 이런 여름의 크리스마스 느낌 느끼는 거 나쁘지 않아. 겨울왕국은 놀이기구 두 개 다 타고 커피 마시러 갑니다. 요것도 타는 거는 못 찍지만 약간 해성 특급? 그런 거 같아요. 앵벌미다. 머리띠 사러 왔어요. 사람 엄청 많아.
프트샵. 디즈니 이런 데 오면은 머리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고 있어요. 저는 토이스토리 머리띠 하고 싶어서 찾고 있습니다. 포키. 뜨거워. 많이 봐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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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 하러 가보겠습니다. 먹고 타고, 먹고 타고. 먹타, 먹타. 귀여워. 另外，请送上机和台山，我可以来山西哦。李永庆 공연이 재밌다 해서 왔습니다. 여기. 밥 먹으려고요. 이렇게 데리야끼 밥이랑 제로 콜라 이렇게 해서 145 홍콩 달러. 뭐 가슴 원래 한국인 특 비벼먹기 비빔밥 아닌데. 밥 먹고 아이언맨 머리도 다리 길이 차이. 제일 오고 싶었던 토이스토리 랜드. 너무 귀여워서 해야겠어. 전 이거예요. 야, 어디? 그러니까 더 강력한 색이 온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초콜릿 추러스예요. 추러스가 빵이 아니야. 맞아요. 과자야.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그니까 진짜 예쁜데. 이제 불꽃놀이 보러 가려고요. 아, 별이 진짜 예쁜데 별이 안 찍혀. 어, 진짜 재밌었어. 마지막 두개나 주네. 먹어보자. 하나씩 입에 넣고 가서. 저도 이제 숙소 가는 쉬운 방법을 터득해서
타임. 씻고 나와서 먹는 감튀. 뭔가 오늘 너무 많이 걸어서 간식을 중간중간 계속 먹었는데도 씻는데 배고팠어요.